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 한편 보려고 해요. 일단 보기에 앞서서 그간에 약간의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약간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이 이 구독자 증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워낙 제 채널은 제가 냉정하게 보기에도 코어한 채널이라서. 근데 최근에 이제 몽골 구독자분들이 꽤나 유입이 되셨습니다. 긴신이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제 제 얘기를 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리액션 비디오에서는 긴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긴신의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정식으로 긴신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 언급을 해줘가지고 이제 막 몽골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소셜미디어로 이거 좀 보라고 저한테 영상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는 그 여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했는데 구독자가 9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이제 꿈에 그리던 10만이 이제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얼떨떨한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저희 채널이 성장하게 되는 몇 번의 도약의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뭐 여러 나라 힙합을 소개하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근데 몽골 힙합을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채널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게 됐죠. 특히나 몽골과 한국의 거리는 저는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에 많은 몽골 분들이 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몽골이란 나라는 되게 친숙해요. 몽골 분들을 사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길 가다가도 쉽게 또 볼 수 있는 분들이 또 몽골 분들입니다. 서울에서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죠. 예,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힙합을 주제로 얘기하는 유튜버인데 어떻게 보면 또 막 힙합을 막 저만큼 좋아하는 사람 분들이 또 아닐 수도 있는 분들도 많아서 좀 코어하고 매니악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를 좋아해주고 구독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 늘 하던 대로 힙합을 위해서 힙합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은 계속 찍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몽골 래퍼죠, 영모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1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운동을 마치고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피처링이 있네요. 남원이라는 여성 보컬분이 계십니다. 이 곡의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슈인 구담즈? 물론 영어식 발음으로 저는 읽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몽골식 발음은 또 다른 느낌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제대로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영상만 올라왔다는 것만 알고 있고 아직 이 영상은 한 번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First time reacting이 되겠죠? 근데 영모지가 항상 자신이 스스로 곡을 만들고 심지어 뮤직비디오 연출과 편집도 본인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멀티플레이어인 힙합 아티스트라서 참 영모지의 재능에 놀라곤 하는데, 또 영모지가 몇 번의 이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의 어떤 엄청난 조회수를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영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몽골에서 최고의 래퍼들 중 한 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극찬을 해왔습니다. 전 영모지의 팬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기대가 많이 돼요. 항상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래퍼였으니까.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모지 featuring 남원 슈닌 구담즈.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볼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어쿠스틱 기타 같은 기타 소리가 들리네요. 오. 오. 야, 약간 이거 기,
기타 리듬, 음악의 그 전반적인 바이브가 세인트 루이스 출신의 약간 넬리가 생각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가끔 영모우지가 이런 바이브의 곡을 쓸 때가 있더라고. 보면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영모우지가 넬리한테 음악적인 영향을 좀 받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힙합인데 컨트리 같은 음악적 바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싱잉 랩도 봐봐요. 오. 플로우 변화를 되게 다양하게 주네요. 아. 지금 여러분들 플로우를 한 벌스 안에 네 번의 변화를 준 거 아세요? 톤도 바뀌고. 이거 그냥 바이브가 좋으니까 물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은 즐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랩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가사는 몰라도 목소리 톤과 플로우를 네 번을 변화시켰어. 진짜 저는 영모우지의 그 랩벌스에 대한 그 재능은 특히 이런 플로우에 있다고 보거든요. 참 대단해. 잘하네요. 우. 약간 그 넬리의 뭐 컨트리 그래머나 넬리 빌리 같은 앨범들이 막 생각나는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아 좋다 이거. 오. 이분은 여성 보컬리스트이신데도 좀 중저음이네요. 약간 저는 음색만 딱 들으면 TRC의 티버즈 같은 아티스트가 생각났어. 오. 아. 이게 곡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가 넬리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켈리 로랜드 같은 그런 바이브로 느껴지긴 하네. 이분의 목소리가. 근데 목소리가 되게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신 것 같아. 되게 힘을 빼고 노래 부르신 게 너무 매력적이야. 아. 아, 바이브가 너무 좋아. 참, 영모우지는 음악이 참 보면 너무 다양해서 언제나 영상을 볼 때마다 놀라게 돼요. 연출을 너무 잘해. 아, 이 기타 리듬이 너무 사기야 이거. 그리고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미국 옛날 서부 느낌 나는 그런 배경이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일단 인트로부터 등장하는 그 어쿠스틱 기타라고 해야 될까? 그 멜로디가 너무 꽂혔어. 약간 그 넬리의 음악적인 무드가 약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플로우를 되게 다채롭게 변화를 시켰지만 물 흘러가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의 벌스로 이어지듯이 진행시킨 게 너무 좀 재밌었고 재능이죠. 그리고 넬리가 예전에 힙합에서 보여줬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음악적인 무드는 세인트 루이스라는 그 힙합의 불모지였던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쳐서 그것도 센세이션 했지만 넬리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바이브의 그는 힙합뿐만 아니라 저는 컨트리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컨트리 바이브가 힙합에 잘 녹여지면서 그게 하나의 넬리의 음악적인 스타일로 정립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영모우지가 몽골에 갖고 온 바이브가 힙합은 힙합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컨트리 음악 같은 그런 무드들을 잘 녹였어요. 되게 칠하면서도 듣기에 경쾌하고 들으면서도 되게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편해지는 코지한 느낌도 주게 되거든요. 원래 컨트리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놀랐어요. 역시 영모우지다. 뭔가 저는 영모우지를 보면 이런 어떤 러하고 도판 벌스를 만드는 래퍼로 인식이 되어지지만 항상 이렇게 음악적인 변신을 할 때 보면 막 싱잉 랩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팝적인 무드도 굉장히 잘 받아들이면서 그 힙합에 잘 녹이더라고. 저는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잘해요 잘해. 확실히 곡이 너무 세련됐어. 코지한 느낌이 나면서도 세련됐어. 제가 또
넬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 넬리의 또 광팬 중에 하나라서 예전에도 넬리 앨범은 거의 다 산 적이 있는데 이 곡을 들으니까 오!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있다. 그거를 되게 몽골로 잘 갖고 와서 재밌게 만들어낸 음악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래퍼들이 갖고 온 흔한 음악적인 바이브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이 곡이 신선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